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이렇게 잘 될걸? 잎사귀를 쫙 펴주는 게 포인트 같아요. 근데 좀 짤 것 같은데 이러면 좀 많이 넣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유행한다는 김치말이 국수를 먹어볼 건데요. 직접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불닭을 김치에다가 싸가지고 먹는 거래요. 근데 이게 해외에서 유행한다고 하는데 유행한 이유가 아마도 매운 거 매운 거를 같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아마 이래서 유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불닭 볶음면으로 하면은 불어버릴까봐 비빔면으로 했고요. 이거 그 도전장 소스라 가지고 다 매운 거 다 넣었어요.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두 개 끓였어요. 한입에 다 넣고 씹기는 좀 불편하다. 이게 좀 작게 만든 거거든요? 밑에 게 크게 만든 거고. 오, 신기한데? 신기해요, 맛이. 비빔라면이다 보니까 저는 이걸 김치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양념된 김치는 굉장히 짜고 해봤자 백김치랑 먹어야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했거든요. 짜긴 짠데 의외로 신기한 게 단맛이 느껴져요. 김치는 약간 새콤한 이게 좀 묵은지거든요. 김치는 김치 맛대로 새콤한 약간 그런 맛이 나면은 불닭을 씹으면은 불닭이 더 단맛이 느껴져요. 어떻게 된 거지? 비빔면이라서 약간 새콤달콤한 양념장 때문에 단맛이 더 느껴질 수도 있겠다. 비빔면 특유의 그 새콤달콤인가 보다.
근데 김치가 너무 크고 그 배추잎 한 장으로 다 말아버리니까 한 입에 다 넣고 씹기가 힘들어요. 이건 작게 만들어야겠다. 크게 만들면은 절대 한 입에 이거 못 넣어. 네, 이렇게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맵긴 매워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게 국물라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김치랑 라면 같이 많이 먹잖아요. 근데 비빔라면 같은 경우는 짜파게티, 짜장라면 같은 거나 그런 건 김치랑 먹는데 불닭은 솔직히 김치랑 잘 안 먹잖아요. 보니까 다 이거 배추잎 한 장에다가 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드시더라고요. 면에 비해서 김치 양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좀 짜게 느껴지고 짜요, 솔직히. 만약에 그게 백김치였다고 하면은 진짜 맛있었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 이게 왜 유행하는 레시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먹방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갈래? 난 어디든 좋아.